두 분께 함께 전해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장관님께 오늘 홍보대사분들 위촉을 하시면서 당부 말씀 한 말씀 청해 들어도 괜찮을까요? 네, 오늘 우리 기후변화 홍보대사로 위촉하신 우리 세 분들께 먼저 축하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지금의 시대를 우리가 환경의 시대라고 부르고 또 우리가 건강한 환경 속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이를 위해서는 우리 국민 모두가 자연을 보호하거나 환경을 지키는 그런 것을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런 실천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열심히 또 정책을 잘 펴야 되기도 하겠습니다만 또한 우리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또 솔선수범해서 일상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것을 이끌 수 있는 바로 리더가 오늘 대사로 임명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재능을 기부해서 우리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예컨대 쓰레기를 덜 버리고 에너지를 덜 쓰고 또 녹지를 가꾸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어떤 환경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을 이끌어낼 수 있는 아마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또 반드시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위촉식은 상당히 의미 있는 역사적인 어떤 그런 사건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우리 세 분의 역할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환경적으로 건강한 그런 나라로 태어날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세 분의 기후변화 홍보대사로 오십시오.